서울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당국에서 철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서 장사하도록 묵인한 일이 맞는 것일까요? 철거하게 되면 노점상들은 나라에서 생존권을 빼앗아간다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인근 상가에서는 왜 세금도 내지 않고 또 임대료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들을 국가에서 단속하지 않느냐, 이 항의와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이대 앞에 닭꼬치 거리와 노량진 컵밥거리 매우 유명하죠.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이 지역 도로에 대한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고 위생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노점 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갑반대 형태의 스마트 로드숍을 인근에 만들어서 노점상들이 다시 영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노점상들의 반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무조건 철거하는 것도 아닌데요. 또 양성화시켜서 영업터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조만간 합의점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